커피래. 아휴. 왜 혼자 앉아 계세요? 우와! 우와! 왜 혼자 앉아 계세요? 우와! 우와! 야야야! 우와! 야야야! 동근아. 네. 아유 진짜 반갑다. 네. 아유 손이 왜 이렇게 차? 아니 저 밑에서부터 걸어왔어. 어? 아바마마 깨워서 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장인어른 또한 그리하신단 말인가?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무지고 매정할 수가 있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냐? 아유 앉아. 앉아. 아이고. 아유. 건강하시죠? 아 그냥 에. 저냥 뭐 견디지 뭐 이제 에. 뭐 나이가 뭐 아유. 닭들은 잘 있어요? 닭 어? 닭들은? 글쎄 알 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글쎄 만날 때마다 않아요. 형님은 알 그런데. 아니 그 이상하게 겨울에 만나서 그래. 봄에 만났어야 되는데 야. 아유, 형님 보면 닭 생각만 나가지고. 아유, 닭을 다 없애야지 안 되겠다 이거. 응? 이게 안 되겠다. 야망의 전설이라고 KBS 주말 드라마였는데 연기자 선배 대 후배 뭐 이래가지고 7회전인데 그냥 동근이가 또 그리고 아 형님 최불암 선배님하고 형님하고 셋이서 제가 살 테니까 한잔 오케이 왠진 모르지만 동근이가 그런 좌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다 정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 친해진 거야. 아이고. 고맙소. 조항조에 고맙소. 아, 저 가수. 근데 그분 참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갑자기 나는 그래서 예능 쪽에는 별로 네. 출연 안 하는데 야, 이거 동근이 안 해주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을 좀 했어. 아니, 형님 전화 오니까 형님 때문에 전 잘 이런 걸 못 하는데 예능을. 그러니까 아니 네. 못 하긴 왜 못 해? 아니, 이 자체가 예능이야. 아, 이 사람 참. 동근이가 나왔다는 자체가 예능이야. 그저 불암 형님 성대모사도 좀 한다면서? 아 제가 뭘 해요? 아니 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아유 시끄럽다. 아유 시끄럽다. 아유. 아니 넌 너 지금 내 욕 내는 거냐? 이게 예능이야 예능. 그저 동근이가 이렇게 흰수염만 달고 나와도 그게 예능이야. 형님 진행을 잘하시네.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아유 참. 아니 근데 회장님 네 사람들은 많이 네. 본 거냐? 그 더러 봤어요. 왜냐면 선배님들 나오시니까. 그 좋더라고요. 편안하고. 그리고 그냥 그 용건 형님이 또 그렇지. 여유 있게 또 이렇게 분위기도 잡아주시고. 김수민 선배님이 이렇게 자전 그 손만 내는 그런 또 거기 그 저 선배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 이제 전원일기 팀. 그렇지 이제 네. 뭐 이게 네. 전원일기를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대표적인 그 작품이었잖아요 MBC에서. 그런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그 따뜻하면서도 또 거기에 또 그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질서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이제 그런 배우들도 그 공간에 그렇게 모이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아, 원래 이거 상투나 망건을 쓰고 입어 모자를 써야 되는데 대충 내 이놈들 이런 무험한 놈들을 봤나? 저 윙 빨간 지붕이 촬영장인가 보죠? 동근아 봤나? 자 그럼 네네 가시죠. 네. 자, 그걸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또? 아예 뭐 빌려왔어. 아, 이 팀들이 어? 팀들이 빌려. 내가 빌렸다니까. 형님이요? 그래. 야 참 좋다. 뜨거운 걸 좀 넣어. 물 넣거라. 뭐야? 뭐야? 물 넣거라. 가리면 돼.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저 앞에서 가리면 돼. 아니, 아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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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아, 보여, 보여, 보여. 뭐야? 뭐야, 레드 카펫도 깠는데? 어. 뭐야? 정말 아니 뭐야? 어이씨, 어휴 뭐야? 뭐가? 이제 저 넣으라고 나가 아, 아유 죽겠다. 아니, 이걸 수정, 이걸 수정. 더 들어야 돼. 알았어. 이걸 더 들어야 돼. 아니 안돼 보인다니까. 저 저 서 있잖아. 나 지금 아니 왕이 오나 봐. 왕. 처음 있는 일이네. 그만해라.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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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근이 네. 야 그래서 네, 네. 왕이 오 행태하시는구만. 일로 와 일로 와. 레드 카펫을 네. 밟아야지. 아야. 아 네. 어서 오세요. 난 이거 아, 몰려. 반갑다. 예, 예. 어? 어떻게 여길 나오냐. 야 어떻게요. 아이고. 아 대단한 분이구만. 아니 레드 카펫 깔만하네. 깔만하네. 왕이 납신데. 형님이 고생하셨어요. 저 야, 너였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새해 건강하시고 들어가시고. 네, 네. 아,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연초에 아. 귀한 손님이 아, 오셨네. 아유, 환영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아유, 웬일이야. 아이고 참. 여기가 촬영. 예, 여기가 김회장집. 네. 올라갔어요. 오늘 네. 그렇게 안 추우니까. 네, 네. 쌍화차 한 잔해. 네, 네, 네. 동근아, 그 차 한 잔 마시자. 네, 네. 아, 수고했네. 예. 수고했네. 예, 아유, 별로 아유, 대왕 모시고 오느라고 수고했네. 아, 진짜 수고했어요. 오늘 잠도 그래. 못 자고. 아, 야, 그나저나, 예.
동근이를 여기서 보니 야 정말 상상도 못했다. 매주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유동근은 생각지도 못했어. 아 진짜. 아이고 오늘이 정말 금년에 전 24년도에는 또 용의 눈물에 유동근이 와가지고 아 정말 용의 눈물이다. 그래서 네가 아까 용눈물 해서 전혀 생각하고 조용필이 생각하고 뭐 이용도 나오고 용자 들어간 사람은 다 했어. 용고는 여기 있지만은. 아 그러니까 형 난 형이 알아맞힐까봐. 아유 생각도 못했어. 아이고 이나 씨 잘 있죠? 그럼요 잘 있죠. 네, 네. 보고 싶다. 네. 오늘 여기 간다니까 네. 선배님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으라고 아, 그럴게요. 네. 그럴게요. 준비 많이 할 거야. 네. 맛있는 거 할게요. 네, 네. 아유. 아이고 아까 수면님 막 뭐 막 반찬은 무조건 맛있게. 아유 맛있게 할게요. 맛있게. 춥다. 안에 들어가요. 찻잔 들고. 네. 들어오세요. 이계인이 수고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은밀한 또 작전이. 비공식 작전이 있었구만. 다리 쭉 뻗으세요. 네네. 야. 뻗으세요. 네. 큰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2이요. 아이고. 네. 그렇게 됐지. 세월이 이렇구나. 그럼. 네. 딸? 딸. 그 밑에 이제 아들. 31 연년생.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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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 어머.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영화배우 탤런트 다 통틀어서 전인아 씨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어. 아니지 뭐 사실 이쁘지. 이쁘지. 지금도. 지금도 뭐 잘 곱게 잘 세월을 가지. 뭐. 정말. 그럼. 야. 그 속안색에서 그러지 남편이. 어. 아니. 그 영향이 있어 속색이면 얼굴에 그 시림이 잠겨 있는데. 아, 그럼. 아이 뭐 이 이상 더 멋진 남편이 어디 있어. 그럼. 귀한 손님 오신다고 오늘 만드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하나 먹어봐. 네네. 네네. 손으로 남겨도 돼요. 두 분이 했어 저기 저. 아유. 여기 감나무가 있어. 네. 그 지난번에 감을 따가지고 이렇게 다 말려가지고 나는 저 남의 속도 모르고 했었고. 네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왜 이래? 우리가 저기 한 10년 됐나? 그렇죠. 10년? 그 정도 됐죠. 나는 아. 뭐. 네네네. 저랑 했어요. 한 작품 KBS. 네, 한 작품. 누룽지 선생과 네네. 감자. 네, 한 작품 냈죠. 했어요. 네네. 그때 선배님이 촬영장에서 쓰러지셨었어요. 뭐 부딪혀갖고. 네. 야외 그래서. 촬영에서. 오. 뛰어가는데. 그 기억도 나고. 앞에 쇠 강원도에서 콱 해갖고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고 갔었어요. 어머, 그랬어요? 네. 병원으로. 그것도 기억 못하는구나. 못해. 쓰러졌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때, 네, 그때 기억,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때 기억을 못하셨어요. 어. 네, 그 쓰러진 거 완전히 그때 나 업고 갔어요? 그럼요. 병원으로?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 녹화를 좀 쉬셨을 거예요. 그 큰일이었구나. 네. 그리고 오셨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 기억을 못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머, 저도 그래요? 네, 나 저도, 지금도 몰라요. 네, 처음 제가 말씀을 어머 그랬어요? 네, 고맙다고 인사해 지금이라도. 아우 감사해요. 아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것만 아는 네. 사극 한 몇 편이나 돼요? 영화 드라마 합쳐서 7편 6편 정도. 그러니까 제 그 한창 힘 있는 나이는 저는 사극으로 보냈으니까요. 성군이 되시구려. 용의 눈물이 몇 프로까지 나왔었어요? 50몇 프로까지 나왔는데 최고였어. 그게 뭐 항상 얘기 나오면 그게 생각나는 게 김재영 감독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신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이고 아주 혹되게 교육을 시켰죠. 그때가 저기 유동구 씨 몇 살 때예요? 제가 30대 중반 중반 조금 지났을 때예요. 용의 눈물도 제가 안 하려고 했었으니까요. 왜? 어려워서? 아,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애인이라는 드라마로 해서 그게 아주 황신희 씨하고 대단했지 MBC에서 대단했지. 그러니까 그 덕을 봐서 이제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멜로물이 뭐 그냥 수도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촬영장에 김재영 감독님이 그렇게 한 다섯 번 오셨나. 그 용의 눈물을 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극 안 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찾아오셨나? 어머. 분당. 그 노을역에 이제 황신혜 씨하고 이제 육교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처음에 3%인가 5%부터 시작을 했죠. 아유. 아바마마 깨워서 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장인어른 또한 그리하신단 말인가.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그래도 꽤 오래 했지. 이 방언을 1년 6개월 했는데. 3년이죠. 3년? 3년? 네, 3년이죠. 꽤 오래 했구나. 연기자 생활의 아주 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용의 눈물이, 그죠? 그때가 이제 저도 모르는 그 힘을 어떻든 간에 이제 김재영 감독님하고 또 이한경 작가님하고 그 두 분이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 옆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김무생 선배님도 계셨고 김무생 형님 저희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성계로 나오셨습니다. 나왔어요. 네. 김무생 씨하고는 내가 그 전에 드라마를 KBS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용의 눈물 이성계 역할 제의가 들어왔는데 내가 잊어보지도 않아. 그때가 건강에 조금 뭐 신호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보면 항상 이렇게 팔을 주무르고 있었다고. 본인이 왼손을. 그래서 아, 형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조금씩 저려서 뭐 이게 이 정도야. 더 이상 내가 묻지도 않았지만은 그때 용의 눈물 이제 이성계 역할이 들어왔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이제 자주 보니까 근데 10회만 나와달라고 그랬대. 처음에 제이가 들어왔을 때 이성계 역할을 10회인데 10회는 더 나갔을 거야. 중반까지 나오셨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정말 본인도 그 무생이 형도 정말 열심히 다 했어. 그럼요. 그러니까 둘이 정말 하여튼 피 튀길 정도로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서 화면이 뚫고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이방원이를 죽이려고 그랬지 이제. 그렇죠. 그런 게 있었잖아.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함흥처사죠.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옥새를 갖고 이제 함흥에 가 있으니까 이제 그 대신들을 보낼 때마다 이제 이성계가 이제 활로 쏴서 죽였으니까. 주상에게 옥새를 내주거라. 아바마마, 소자는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만약에 지금 그거 이병헌 한 지 30년 됐는데 또 이병헌이 들어왔다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향성을 제 나이가 있으니까 소위 그 세자 책봉에 대한 그 문제만 놓고 세종하고 양령하고의 그 줄기를 간다면은 간다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그 이전 거는 좀 그렇고. 이전 거는 그렇고. 이전 거는 그 후 양영하고.